청년들은 양파밭과 공장으로 보내질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사관리직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솔직히 많았죠. 특히 수습기간에 말이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청년들은 월급 220만 원을 받는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참고 버텼습니다. 버티게 된 이유는 월급도 괜찮고 근무 조건도 괜찮아서 그래도 이게 정말 맞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 광주 전남의 노동시장은 이 정도 고용 조건도 미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 유명 채용 정보 사이트 다섯 곳에 올라온 광주 전남 구직 정보 300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월급은 192만 9천 원입니다. 사무원만 살펴보면 평균 161만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곳 중 한 곳이 주 6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35%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남권의 이제 고학력 예비 취업자는 많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게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떳떳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을 악용한 용역업체. 광주 전남의 고용 상황은 이 악덕업체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